컬러님들 안녕하세요, 웅이입니다. 오늘은 인천 월미도 바닷가에 와봤는데, 인천 월미도 하면은 또 이제 길거리 분식이 또 맛있거든요. 그래서 털기 먹방 하려고 이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러면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여기거든요, 음식점이. 그러면 사장님, 저 닭꼬치랑 그리고 이거 하나 주세요. 여기 있는 거 하나씩만 먹어도 양이 하나, 둘, 셋, 넷, 또 열셋, 13개. 사장님, 몇 시까지예요? 9시 반. 9시 반이요? 남은 시간 30분. 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일단은, 오, 대박. 맛없어. 와, 엑스칼리버. 참 너무 맛있네.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와, 오렌지 슬러시. 사실 저 다음은요, 핫바그 그리고 핫도그. 핫도그. 네, 일반 핫도그. 그리고 와플. 네. 네. 반반데? 네. 오, 반반. 저는 오늘 일단 여기 있는 꼬치랑 꼬치는 다 먹어보고 싶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와, 와플. 이건 뭐 참치. 맛있어. 자, 저 이것도 하나 튀겨주세요. 그리고 회오리 감자도. 네. 미리 다 튀겨놔 주세요. 야, 맛있어. 사장님, 여기요. 혹시 남해 분들. 오, 진짜요? 오. 이번에는. 간다. ASMR 갑니다. 닭꼬치도 하나 더 튀겨주세요. 이거, 네. 맛있어요. 엄청 실하죠? 이거는 일반 핫도그고, 요즘 빨리 먹죠. 시간이 없기 때문에. 안 돼, 안 돼.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거냐면, 휴지 감자 맛있다. 맛있네. 월미도 합격. 한 혹시 지금 얼마? 3만 3천. 현재 33,000원. 아니, 닭꼬치도 하나 주세요. 아, 소스 여기 있구나. 잠시만요. 오. 와, 색깔 봐요. 닭꼬치 하나만 더 해주세요. 사장님, 핫바 저거.
감사합니다. 이거는 이제 어묵 안에 맛살인가요? 이건 뭐 참치, 뭐 참치, 뭐 참치. 와. 맛있어요. 그냥 저 이것도 하나 더 주세요. 와, 벌써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먹었다. 이번에는 저 소세지 페스츄리. 감사합니다. 근데 여기 여러분들 월미도 오시면 두 번째 분식점 이쁘신 쌍둥이 분들이 또 이렇게 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오셔서 전 마음에 드는 게 있다. 여러분들 음식이 다 통통하고 커요. 자, 저 치킨버. 이번엔 머스타드. 바밤. 분식집에서 이게 제일 비쌌어. 이게 제일 비쌌어요. 이거. 사실 저 남은 게 닭꼬치. 네, 닭꼬치 주세요. 예, 머스타드 뿌려주세요. 네. 이거. 소세지 하나만. 이 체리는 뭐예요? 딸기. 딸기 하나 주세요. 저 지금 정산 얼마? 58,000원. 58,000원이야? 와. 와, 여기 오시면 딸기 슬러시 꼭 드세요. 사장님, 저 그러면 이거 하나씩 다 포장해 주세요. 네? 하나씩 다 포장해 주세요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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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햇반이랑 뭐가 맛있는데? 햇반인가요? 네. 사람 진짜 많아요. 제 눈에만 보이는 것만으로도. 아, 여러분들, 그러면 이제 밤 10시니까 또 콜라님들 코로나 시간 꼭 지켜주시고요. 그리고 저도 이제 10시가 됐으니까 더 이상 먹진 못해요. 먹고 싶어도 못 먹으니까 나머지 음식은 좀 포장해 가고, 여기는 월미도 두 번째 분식집이니까 나중에 좀 바람 쐬러 월미도 오실 때 꼭 한 번씩 오셔서 다양한 꼬치 분식 많이 드시길 바랄게요. 그러면 안녕. 꼬치 받으시고요. 다 그거 계좌이체 해드려도 돼요? 네네. 아, 네. 총 얼마예요? 지금 82,000원. 아, 네. 감사합니다.